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목표달성 장학생 카이스트 18학번 송영준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저와 같이 다수의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살려 조언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수의 수험생분들은 여러 입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입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정시, 그리고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을 보는 논술 전형까지, 학종을 준비하는 분들도 최저 등급 때문에 수능의 끈을 놓지 않으실 거고, 정시파 역시 논술은 하나의 보조무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세 전형 모두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러한 수험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는 염두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순위와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모든 전형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입시에 임해야 합니다만, 자신이 어느 전형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는 각 전형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로 다른 전형이어도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 내신으로 EBS 연계 교재를 다룰 것입니다. 아마 내신 공부를 하면서 회의감을 느낄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암기가 생각보다 수능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내신 공부로 수능 공부를 대체하는 것은 힘들지만, 내신 베이스가 탄탄하다면 수능 공부에 보조적인 도움이 되고, 게다가 좋은 내신을 얻어 학종에서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역시 수능 공부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논술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사고력과 계산력, 그리고 엄밀한 풀이를 요구합니다. 수능수학 가형 틀러 문제 역시 같은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평가원 30번 문제를 논술처럼 증명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풀어보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간 분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전형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에 비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분배와 높은 공부 효율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어디에 시간을 더 투자할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 전형의 중요성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 마인드 컨트롤. 많은 전형을 준비하며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불안감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전형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근본 없는 안도감을 가지다가도, 이렇게 가다가 모든 전형에서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항상 자신을 믿어주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만 후회 없이 살아보자 라는 목표로 하루하루를 이겨내 가세요. 1년 동안 여러 전형을 준비하던 선배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 이해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모든 전형에서 최고의 성과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